네, 두 번째는 임플란트주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또 시장을 얼마나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주의 주가도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차장님께서는 네. 임플란트주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은 실적이 워낙에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임플란트도 그렇고요. K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쪽들도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이 분기별로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정말 어려운 시장에서도 실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정말 주가가 52주 신고가 부근에 있어야 되는데 시장 환경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섹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는 우려가 조금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 너무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서 결국에는 중국의 수요도 감소하면서 가장 크게 임플란트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매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시장에 좀 파다하게 퍼져 있었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최대 시장 중국의 매출 호조세는 계속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러우 사태를 일으켰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각 업체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임플란트 수출 쪽에 있어서는 러시아라든가 중국 이런 쪽들을 빼놓고 생각하기에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서 치포로 우리나라를 제일 선봉에 내세워서 연합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정세에 부딪혀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서 양쪽에서 모두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좀 펼쳤으면 좋겠고요. 일단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게 매출 규모가 늘어나는 상태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면서 그만큼 실적이 사상 최대 경신하는 그런 폭들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봉쇄로 인해서 실적이 잘 안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실적을 열어보니까 중국 안에서도 계속해서 성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 안에서도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네.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은 가장 대표 종목이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직원의 횡령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직격탄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닥권에서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분기 실적이 확인이 좀 되면서 일단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이 업체는 뭐 가장 크게 이제 중국 시장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매출 시장이다 보니까 그쪽의 점유율이 굉장히 크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덴티움 같은 기업들은 그닥 매크로적인 시장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어요. 대부분 계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거의 52주 신고가 부근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이 됐죠. 매각이 되면서 지분이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갔는데 여전히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려있는 상태에서 조금 개화됐는데 실적들이 이 정도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선도하는 기술력으로 점점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은 업체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덴티스와 같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역시나 네. 대장주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어떤 기업 보고 계세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대장주로서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치과용 임플란트하고 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개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안전하고 이제 편리한 시술이 임플란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하나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치과를 몇 번씩이나 방문해야 되고 아프고 이랬던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점점 더 해결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요즘에는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것들도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의 편의성 이런 쪽들을 높인 키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잇몸에 있는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박아야 돼요.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네, 향후에는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버님이 좀 하셔가지고 그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그런 쪽에서 골량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이종골이라든가 합성골
이런 쪽들까지도 같이 개발해서 더 편의성을 높여주고 환자의 안전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쪽으로 풍토가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주 친화 정책들을 많이 펼쳐나가면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일단은 실적을 내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실적 잘 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든가 모멘텀만 가지고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주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외국인들 빠져나갔던 지분율이 다시 한번 이 기업으로 유입이 돼야지만 주가가 유의미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중국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지금 2분기 실적 보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64% 큰 폭으로 성장하는 이런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3%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우려했었던 러시아 이쪽이 오히려 중국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거의 40% 가까이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호조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수요들이 여전히 여러 국가들에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거 외에도 미국이라든가 일본, 인도 이런 쪽들도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과정에서 결국은 임플란트의 수요는 마땅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을 전망하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현재도 4% 이상의 급등이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은 너무 그래도 매크로적 환경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준다면 분할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에 좀 매물대가 두껍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점을 만약에 매수하신 이후에 돌파가 강하게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한 16만 원 정고점 정도까지도 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격 전략을 주셨습니다. 10만 원대부터 11만 3천 원대 지금까지 좀 매수 권역이고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짧게 12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투자 의견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